핸드폰으로 로그인하실 분들 주목해주세요. 먼저 웹브라우저에 게임 주소를 입력합니다. 게임을 즐기려면 원래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저는 메타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렛에 접속한 후 월렛 내장 웹브라우저로 게임에 접속합니다. 확인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임 시작 부분에 게임 스토리 소개 글이 뜨며 관심 있는 분은 클릭하며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스킵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게임 계정을 만듭니다. 캔디제트라고 짓겠습니다. 신화 속 여신강님 미소녀가 세상을 정화하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천천히 보세요. 영상에서는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클릭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지시에 따라 생애 첫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와우! 생애 첫 전투 승리! 이어서 입문급 전투가 여러 차례 치러지며 유저는 시스템이 인도하는 대로 차근차근 클릭하면 됩니다. 이어서 여신 소환 기능이 잠금 해제됩니다. 1일 1회의 여신 카드 무료 뽑기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와우! 처음 뽑는 카드가 SR급 페파이스토스라니! 이망치른 여신은 엄청난 캐릭터입니다. 대박 행운. 이제 여신들에게 장비를 장착해주세요. 먼저 메인 화면에 여신을 클릭한 후 일괄 장착을 눌러 전력을 업해주세요. 영웅마다 자신만의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봐도 되지만 장비 장착은 필수입니다. 본 영상은 게임 간략 소개용이므로 빨리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미션 런의 보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많은 곳에서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상들은 여신 장비 강화, 여신 카드 뽑기 등에 사용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수령하세요. 라인업을 장착 구적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빠른 게임 접속과 게임 이해도에 도움이 되고 진정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여 여신들과 나란히 싸웁시다.